키워드로 요약해서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키워드 배틀 이어갑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 한 문장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은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지,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재밌고 요약적으로 압축을 해주셨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는 오늘 시장 나만 없는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나만 없는 2차전지. 저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소외되는 것 같고, 근데 계속 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2차전지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에코프로가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계속 들쭉날쭉하면서 자금이 완전 몰렸다가 쏠렸다 하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은 김민수 대표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포부라 그러죠. 네. 한쪽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른 쪽은 거의 소외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이쪽으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도 큰 그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관련돼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과 판단, 그리고 또 역시 너무 안 부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 쪽에서 그게 이제 재발견이 되는 과정, 그렇게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북미 투자가 완성되었을 때 보여주는 성장을 그대로 먼저 땡겨온다라는 네. 관점들로 이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은 국내 배터리 3사가 LFP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소재의 영역들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추가적인 랠리가 펼쳐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LFP도 마찬가지로 리튬 인산, 리튬 철, 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리튬은 더 확장된다는 관점 쪽에서 리튬 관련주가 좀 더 강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보통 이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탄산 리튬은 지금 LFP, 즉 중국에서 중저가용으로 많이 쓰는 대표적인 배터리고요. 수산화 리튬은 지금 NCM 계열, 지금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쓰는 계열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가격이 벌써 급하게 하락하면서 네. 작년 대비해서 뭐 50% 정도까지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설비 과열이 나오는 어떤 현상과 함께 미리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네. 하지만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네. 다음 그림이 오히려 이쪽은 좀 편안한 모습들 쪽으로 하락이 그렇게 크게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차이가 나면서 특히 앞으로는 북미 중심으로 하이니켈계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어떤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설비 투자를 한 업체들이 훨씬 더 최근에 단기적인 시세도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데 소외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저희 소외된 2차전지에서 소외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알려주실 겁니까?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영한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가 네. 데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원래 회사가 습식 탈철기라고 하는 쪽, 그러니까 즉 장비 중에서 공정 중간에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대표적인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중국 업체나 관련 업체는 건식입니다. 근데 이 회사만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습식을 개발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시장 점유율 국내나 중국 같은 경우도 70%까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이 부각을 받았었고요. 게다가 또 음성 공장에 수산화 리튬 관련된 가공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1, 2 공장 외에 한 6 공장까지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앞으로 증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훨씬 더 수산화 리튬에 대한 어떤 가격과 용도에 따라서 더 많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회사가 기존에 이어왔던 대주주가 네. 지분을 매각해서 어떤 대주주의 지분이 양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는 쪽은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요. 네. 또 파는 쪽은 비싸게 사고 싶어 할 텐데 그에 따른 어떤 주가의 동향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부 마그네틱 첫 번째 체크해 주셨고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는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 네,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 회사는 강원 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경주 공장에 강원도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네, 네. 회사 이름과 다르게 이제 무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국내 최대로 18,000톤 정도의 규모를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유수 수산화 리튬 즉 수분을 포함한 쪽과 수분이 없는 쪽의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비싸고 거기가 약 두 배 정도 나다 보니까 1억 정도 톤당 1억 정도면은 18,000톤이면은 1조 8천억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최근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만큼 주가도 빠르게 반영을 했긴 했는데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압박도 네. 차익 매물 압박도 좀 클 수 있겠다는 쪽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에너지까지 함께 김민수 대표님이 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잘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김진경 본부장께도 함께 이 키워드 공유해드렸죠. 나만 없는 2차전지 계속 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으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2차 전지 관련주 요즘 시장에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리튬 관련주 안에서 앞으로 리튬 사업이 기대가 될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LNF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LNF의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그 양극재 제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 업체와 손을 잡고 국내에서 리튬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합작 공장의 경우가 2025년에 이제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이제 공장의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IRA에 대한 혜택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사이어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리튬뿐만 아니라 뭐 전후방 사업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내세우겠다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좀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리튬 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는 새롭게 리튬과 관련된 사업으로의 확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와 바로 하이닉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동안에 이 LG 엔솔 통해서 이제 최종 고객사인 바로 테슬라에 이 하이닉의 양극재를 납품했었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바로 테슬라의 진단 벤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하우스 배터리 물량을 늘릴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LNF만 어떤 테슬라 직납 양극재에 대한 물량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장중에 2차전지 관련주를 좀 들썩들썩 했었는데 LNF의 경우 현재는 좀 아쉽게도 꼬리를 달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LNF의 경우 그동안에 주가 흐름 자체의 경우는 꾸준하게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잠깐 조정의 흐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흐름 보면 계속적으로 지지를 구축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LNF 현재의 경우는 23만 원 정도 부근에 지지란이 형성이 된 상황이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추세를 돌리게 된다면은 이런 단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분위기를 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절가 조금 짧게 23만 원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전고점 부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부근 28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